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오늘은 태자보살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제가 영특 영석 블로그에 태자보살을 한번 다뤘는데, 태자보살이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중단을 시켰는데, 제가 다시 재개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0일 이후에 다시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태자보살은요, 어떤 무당인가 하면, 일단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2019년경 무당이 자신에게 무당이 되어야 한다며 큰 돈을 요구하였고 전 재산에 맞먹는 금액을 사기를 당했다고 함. 환자는 전 재산을 잃은 충격에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 자살 생각이 생겼다고 함. 그래서 자살 시도를 실제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그 진단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태자보살이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냐면, 전에 한번 크게 비난을 받으니까 블로그 주소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수십 년 동안 쓴 전화번호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변경했습니다. 태자보살에서 샤머니즘으로 바꿨죠. 이 무당 때문에 자살 시도했던 사람이 있으며 신고 탈때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무당에게 내림굿 받은 후 3일 만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려요. 야, 이렇게까지 증거를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자, 보이시죠? 단기간에 조회수를 지금 거의 40만을 찍어버리고 있어요. 블로그 전문가 강상훈이의 손길인가? 아니면 새로운 블로그 전문가를 영입했을까요? 태자보살이 수십 년간 사용했던 전화번호까지 바꿔가면서 새로운 블로그에 입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무덤으로 광고질 중입니다. 제가 전화했더니 급하게 끊더니 연락이 없어요. 고소는 저를 했는데 빠꾸당했고요. 이 무당 때문에 자살 시도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살인마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신분 세탁한 게 아닌가. 전화번호 바꿔, 이름도 안 써. 신굿 하고 헤어진 제자가 그렇게 많은 주제에 또 신굿 전문가인 척 신굿 관련 글을 잔뜩 썼어요. 저한테 자기 다리 사진도 보낸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제가 미쳤습니까? 아줌마한테 관심 없으니까 저한테 저런 거 사진 보내지 말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리 사진을 나한테 왜 보내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증거를 이거랑 자살 시도 증거랑 아버지 사망 증거까지 보여드렸죠. 사실 태자보살 저한테 제보 온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수십 건이 된 건데 제가 그거 다 버렸어요. 몽땅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가지만 제가 올렸어요. 왜? 뭐 태자보살이 그게 아니다. 뭐 허위 사실 아니면 사실 적시 뭐 이런 걸로 고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증거 없는 거는 저도 이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태자보살한테 굿하고 아버지는 3일 만에 사망하셨고, 참 어이가 없죠. 그 다음에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이게 무당입니까? 샤머니즘 연구소. 제가 볼때이 태자보살 이거 무당 아닙니다. 제가 볼때 무당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또 광고질을 하고 있어요. 또 신굿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날 무당입니다, 이거. 25년째 무당을 하면 뭐합니까? 제가 볼 때는 무당 호소인이지 저거 무당 아닙니다. 영특 영석 블로그에 오면은 태자보살이 어떤 불량한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다가 이제 태자보살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태자보살.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태자보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무당입니다. 그리고 이 무당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은 이렇게 자꾸 신분 세탁 비슷한 거를 시도하려는 행위가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태자보살 강미순, 그리고 블로그 담당자 강상훈. 이두 명은 조인트로 한번 조심해야 할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좀 조심합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특한 영석 인사드립니다. 잘못된 신굿을 막아야 됩니다. 무당이 100만 명 시대입니다. 제 주변에 벌써 3명이 죽었습니다. 아, 이젠 4명이 되겠네요. 신굿하다고 꼬드기는 사기 무당을 조심하세요. 이게 뭐 태자보살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사기 무당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사기 중에 가장 큰게 신굿 사기고요. 2위가 재회 사기입니다. 신굿 받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